031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이즈비전입니다. 아이즈비전, 은는 동사는 알뜰폰 서비스, 아이즈모바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SKT 위탁 대리점 서비스, 리봄도 시작하였음. 동사는 알뜰폰 서비스, 아이즈모바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SKT 위탁 대리점 서비스, 리봄도 시작하였음. 동사는 신규 사업으로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하여 전기 오토바이 및 배터리 공유를 위한 스테이션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MVNO, 알뜰폰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종속회사인 주, 머큐리는 정보통신장비, AP, 광케이블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22년 6월 기준 116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알뜰폰은 동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과 1500여 개의 전국 우체국 지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대시 신규 사업으로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하여 전기 오토바이 및 배터리 공유를 위한 스테이션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알뜰폰 판매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광케이블, 교환 주변 장비 등의 광통신 제품 수주 증가, 컨버전스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저하 및 지분법 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제휴 채널 입점 확대로 알뜰폰 판매 부문의 양호한 성장 기대되며 신규 사업인 모빌리티 사업 부문의 매출 본격화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23일 10시 13분 기준 장중 아이즈비전의 시가총액은 4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이즈비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52입니다. 아이즈비전의 상장 주식수는 1643만 9898주입니다. 아이즈비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이즈비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2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7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4배, 782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억 원, 57억 원, 8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억 원, 158억 원, 205억 원입니다. 아이즈비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8번지 75%이고 유보율은 1370.5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2.73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0-1.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73이며 전일 대비해서 21.29-2.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즈비전의 2022년 12월 23일 10시 1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6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760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5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즈비전의 종가는 2,690원이며 주가가 아이즈비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즈비전의 종가는 2,690원이며 주가가 아이즈비전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아이즈비전은 거래량 402,32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6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09,80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5,284주, NH투자증권에서 24,8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2,384주, 삼성에서 21,200여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8,42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9,698주, 한국증권에서 27,688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900신주, 유진증권에서 1만 8,2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만 8,30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즈비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